노래로 배우는 부처님 말씀. 와! 안녕하세요, 인드라입니다. 오늘 노래로 배우는 부처님 말씀에서 배워볼 노래는 거짓말입니다. 맞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네, 조항조 씨가 부르는 거짓말이잖아요. 아, 윤민 쌤 좀 찔리죠? 저는 거짓 부름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거짓 부름을 못해요. 그것도 거짓말 아니에요? 예, 예, 예. 죄송합니다. 갑자기, 우리, 너무 찔려요. 그래서 아마 네. 이 노래가 인기 있는 이유도, 거짓말인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속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유미쌤 어때요?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자기가 또 많이 속이는 거는 또 인정 안 해요. 인정. 근데 이게 뭐냐면은 거짓말이 네. 나쁘게 쓰일 때도 많지만 사실은 부처님께서 남을 화합시킬 때는 양설로 화합을 해라. 양설. 두 가지의 말로 화합을 시켜라. 화합이 목적이다. 그거 뭐냐면 이쪽 가서 이간하고 저쪽 가서 이간하는 거는 나쁜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 가서 아이고 저 사람이 그게 아니라 이렇다 그러더라. 이쪽에는 아유 그게 오해였어. 그게 이거더라 해서 화합을 시키는 때는 양설로 화합을 시켜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양설이 아니라 이간을 해. 이간을 맞는 것 같아. 남을 끄집어내려 내가 좋아. 맞는 것 같아요, 스님, 진짜. 근데 알면서도 우리가 그게 몸에 배어있는 게 이게 문제예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 거짓말, 이 노래를 오늘 배워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얼마나, 말을 잘 해야 되는지, 네. 좋은 말 해야 되는지를 한번 공부해보도록 해요. 윤미쌤, 일단은 네. 한번 불러봐요. 아, 가사를 한번 읽어봐요. 사랑했다는 그 말도 거짓말, 돌아온다던 그 말도 거짓말. 세상의 모든 거짓말 다 해놓고 행여 나를 찾아와 있을 너의 그 마음도 다칠 잠시만요 까 저, 미안해요 가사를 잘 몰라서 앞에 써놨는데 안 보였어 죄송합니다 스님 진도 나가요 예 너의 자리를 난 또 비워둔다 이젠 더 이상 속아선 안 되지 이젠 더 이상 믿어선 안 되지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 아니 아, 여러분 죄송해요 아이 기름 빼라니까 안 빠지면 또 빠지죠. 네, 알겠습니다. 꼭 필이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여러분. 자, 다시 할게요. 부처님께서, 네. 말을 바르게 해라. 말을 똑바로 해라. 이렇게 정어. 정어를 말씀하셨거든요. 바를 정, 말씀 어. 8정도에 나옵니다. 정어, 정견, 뭐 이렇게 나갈 때. 근데 정어, 바른말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바른말이라고 했는데, 바른말이 아닐 때가 참 많아요. 아이 때부터 자라오면서 보면은 아이는 아이 때 수준에 맞는 말을 했는데 커서 보면은 우리가 어릴 때 했는 말이 그게 바른 말이었을까요? 철없는 그렇죠. 말이고 네. 그런 것처럼 이 말도 성장을 하거든요. 말을 성장을 하는데 우리가 적절하게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고 말을 굉장히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은 더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런데 이 거짓말이라고까지 거짓말을 해버린다면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않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면은 제일 처음 외우는 게 있죠. 천수경의 첫 구절 아세요? 정구업 진언 수리 수리 마하 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몰라요?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나 이런 글자 맞네. 가자 보자. 이 정구업 진언은 모든 기도의 가장 첫 구절에 나옵니다.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입을 맑히는 진언입니다. 정구업 진언 깨끗할 정 입구 업 우리가 업을 짓는다 할 때 업 네. 진언,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 정구업 진언이 뭐냐면은, 아이들이 보면은 마술할 때 수리수리 마술이 얍하는데, 네. 그거는 앞부분만 떼간 것이고요. 오늘 그 뜻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인데요.
수리는 잘한다, 잘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 그래서 수리, 수리 두 번 반복했죠. 네네네. 잘하고 잘한다. 아, 고래도 춤추겠죠? 어, 그럼요. 수리, 수리, 그 다음에 마하 수리. 우리 마하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그 마하 굉장히 굉장히 크고 넓은 그런 수리, 수리. 잘한다, 잘한다. 네. 잘한다, 잘한다. 수리, 수리. 그 다음에 마하 수리. 수리. 마하는 우리가 도저히 이거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큰 거를 마하라고 해요. 크고 넓은 거를. 그래서 마하 수리. 그러니까 잘하고 잘한다. 크게 잘한다. 마하 수리. 그 다음에 수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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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잘하고 잘해서. 아, 사바하. 너는 그렇게 이루고 말 거야. 아. 이 뜻이 입을 맑히는 진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면은 어떤 기도를 하건 어떤 불공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정구업 진언 수리 수리 마하 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 수리 마하 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렇게 세 번을 외우게 됩니다. 자, 그거는 뭐냐면은 세 번을 하면은 덕담을 하게 되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 아, 뭔지는 모르고 했는데 그 누구한테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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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잘한다, 네네네. 너무너무 잘한다, 너는 그렇게 잘하고 잘하고 잘해서 꼭 뭐든지 다 이루고 말 거야. 이거를 사람들은 못 네네네네. 알아듣겠지만 부처님 나라의 말씀이에요, 진언이. 그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은 뜻을 해석을 못한다 할지라도 네. 신들이나 영혼들이나 부처님이나 돌아가신 분들은 이걸 다 알아들으세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공덕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그렇게 칭찬을 하는데 네. 그 다음이 오방내외 안위제신진언. 그 오방 동서남북과 중앙 오방 네네네. 오방의 제신 모든 신들이 안위제신진언 편안해져라 이 뜻이에요. 아. 수리수리 마세요. 이 불공을 듣고 그렇게 다 세팅을 해놓고 네. 기도를 하게끔 경전이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거기에 제일 먼저가 입을 맑히는 진언인데 오늘 거짓말이라는 이 공부에서 우리가 정구업 진언을 다시 한번 공부해 봅니다. 잘하고 잘하고 잘한다 잘하고 잘해서 너는 그렇게 꼭 생각대로 기도하는 대로 모든 뜻대로 이룰 거야. 엄청난 기도입니다. 아, 진짜 처음 알았어요. 첫 줄에서 끝나요. 몰랐어요. 이거 너무 감사해요. 저, 그럼 나 수리, 수리, 네, 한 번만 해주세요. 잘한다, 잘한다. 너무 좋았어. 아니, 그, 몰랐어요. 이 뜻을. 근데,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 윤미쌤 뿐만이 아니고 이 뜻을 제대로 아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맞아요. 네, 진짜. 또 다른 뜻으로 해석하는 수도 있는데, 저는 이 해석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누구한테라도 잘하고 잘한다 잘한다 아유 너 이렇게 잘해서 전부 다 이루고 말 거야 얼마나 스스로 다 이루어지잖아 그럼요 그때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오늘 거짓말이라는 부질없는 제목을 갖고 오늘 공부를 해보려고 네. 하는 거예요 네. 제목에서 끝나버렸어 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누구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나 좋아하는 사람 나 저 사람 내가 가지고 싶어서 사랑했다는 그 말도 거짓말 이거는 다 작전 하에 이루어진 이야기잖아 그 사람하고 그냥 조금 놀고 싶었는데 그 상대는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네. 이미 가해자는 작전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작전대로 간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울고 웃는 드라마 같은 노래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제가 왜 대중가요로 이렇게 노래 법향을 싣고 함께 공부하냐면은 아, 예전부터 해왔어요 이거. 저기 다른 방송에서도 아주 많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좋아하셔서 오래 해왔는데 인드라스님 TV에서는 정말 더 마음껏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방송에 제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노래가 다 드라마예요. 우리 인생이고
우리가 왜 유행가를 좋아해요? 아, 우리의 네. 내용, 우리의 삶이 그쵸. 다 녹아져 있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누구하고 헤어지면은 눈물 흘리면서 그 노래가 다 내 노래 같고. 맞아요. 내가 주인공이 그러잖아요. 네. 근데 거짓말의 주인공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수수리 사바하. 사바하 전부 다 남을 덕담하는 말들 높아. 잘한다 잘한다 잘하고 잘해서 너는 크게 잘해서 더 크게 꼭 이루고 말 거야 수수리 사바하까지 수수리 사바하 진짜 너무 좋은 말이었어요 수리수리 마하수리 다음부터 쓰시면 계속 이렇게 좀 쓰다 사바하 그러니까 네. 제가 언젠가 우리 얼마 전에 사바하라는 영화가 맞아요. 나왔잖아요. 저는 네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아 그게 재밌었어요. 무서웠어요. 아니 그게 아니 저는 네. 그거 이루고 이루는 내용이라 사바하가 아. 전부 이루라라는 뜻이거든요. 아. 그렇게 성취하리라라는 서원에 힘이 들어가 있는 부처님 말씀인데 그 영화를 보러 갔다가 너무 이상해.